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요, 구피 제가 키워본 지가 벌써 21개월이 됐어요. 그런데 올 2월에 어항을 대청소를 해버렸어요. 그런데 제가 한 방법이 너무 잘못되어서 그렇게 새끼도 많이 낳고 했었는데 그 많은 것이 다 거의 없어지고 9마리 정도만 남아 있었어요.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이렇게 새끼를 두 번이나 낳아줘서 한번 낳은 아이는 조금 컸고요. 좀 며칠 전에 낳았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는 엄청 작은 게또 보여요. 몇 마리? 그래서 아유, 그래도 다행히 기특하게 새끼도 놔주는구나 하고, 저처럼 혹시라도 물갈이 하실 때 실수하지 마시라고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. 저도 처음에 열심히 키울 때는 하라는 대로 거의 다 했는데요. 그걸 또 잊어버리고 초심을 잊어버리고 제 방식대로 했더니 또 구피들한테는 안 좋았던 거예요. 평상시에는 그래도 2, 3개월 한번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물이 좀 더럽다 싶을 정도 되면은 이 어항 물을 그래서 한 반반이나 3분의 1 정도를 꺼내고 또물 보충, 한 며칠씩 물 받아놨다가 염소 성분이 날아가면 그 물로 보충해주고 또 바로 박테리아도 넣어주고 물갈이제도 넣어주고 해서 잘 키우고 새끼도 많이 낳았었거든요.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. 엄청 귀엽게 많이 생겨서요. 그랬는데 왜 실수를 했느냐면은 이 안에 전체를 다 대청소하면서 이 밑에 새돌 있잖아요. 잘잘한 거. 그거를 꺼내 보니 물 청소를 하다 보니 너무너무 생각지도 않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. 더럽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감당이 안 서고 너무 더러워서 저도 모르게 순간 아주 지저분한 물이 안 나올 정도로 뽀얗게 깨끗이 너무 깨끗이 막그 쌀닦듯이 빵 문지르면서 닦은 거예요. 원래 이 박테리아가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야 안에 지저분한 게좀 있어야만이 구피들이 무탈하게 잘 산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막 너무 살살 닦고 말았어야 되는데 뭐 있는 힘을 다하여서 막 조금씩 조금씩 그것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어서 조금씩 덜어서 아주 깔끔하게 아주 속이 시원할 정도로 깨끗이 닦았어요. 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속상해서 다 삭제해버렸어요. 제가 그 방법을 해서 얘 구피들이 잘 살았다면 보여드렸을 건데 건강한 아이들만 한 9마리 정도만 살아 있었어가지고 없애버렸고요. 그래서 혹시 저처럼 대청소하실 때 어항 대청소하실 때는 너무 깨끗이 빡빡 문질러서 닦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2년 2년 가까이 키우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이 황당하고 속상했어요. 그래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대청소하지 마시고 예전에 저처럼 이렇게 물갈이를 조금씩 3분의 1이나 3분의 뭐 반반 정도 3분의 2 정도 교환하는 거는 조금 좀 무리일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반반 정도나 3분의 1. 3분의 1 정도가 처음엔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. 처음엔 겁먹어가지고 3분의 1 정도만 교환했거든요. 근데 그 이후로는 아우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반반 정도 하다가 너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대청소로 해서 이렇게 탈이 났었습니다.
그래도 얘네들이 잘또 적응해주고 이렇게 커주고 해서 유연히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몇 마리인지는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숨을 곳도 있고 해서 잘 이대로 키우고 있습니다. 지네들이 잘 숨어 다니더라고요. 큰 물고기들이 구피들이 막 옆에 가면 막 도망 다녀요.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잘 크던데요. 이 새끼들이 진짜 조금 큰애 있고 작은 애 있고 이렇게 보여서 물도 밥줄때 꼼꼼히 잘안 보는 편인데 며칠 전에 봤더니 이렇게 제법 많이 컸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새끼도 또 낳아준 지가 정말 며칠 안된것 같아요. 워낙 작아요. 일주일도 안된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잘 있어줘서 다행입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키워도 이제 물갈이만 잘 해주고 박테리아하고 물갈이제만 잘 보충해줘서 키우면서 조금씩 물갈이하고 하면은 이제 다시 좀 많아지겠죠. 적당히. 너무 많아도 또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이 어항에 비해서 어항은 크진 않지만 어항에 비해서 구피는 그다지 많지는 않으니까 뭐또 이렇게 여하튼 귀엽게 다니는 모습 보면은 그래도 에휴, 너무 귀엽고 또 보낸 애들한테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하여튼 포기 못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밥 주면은 막 와서 먹어주고 옆에 오면 밥 줄까봐 그냥 막 와보고 그러는 거 보면은 너무 귀엽거든요. 그래서 좀 아까 밥 줬으니까 뭐 그렇게 잘 오진 않는데 그래도 오긴 오는 애도 있네요. 하여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주는 애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. 물 갈아주는 게 진짜 보통 일은 아니에요. 또 이렇게 귀여워서 잘 저기 키우게 됩니다. 이제 잘 돌보아야 되겠죠? 아이고, 너무 크나큰 제 저기 실수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잘또 커가는 모습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